와. 이 정말 왜 행복한 여자라고 하셨는지 알겠네. 그렇죠. 대접을 제대로 받으셨네. 우와, 저요 이날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네. 완도 인심이요. 대단합니다. 일단 어르신들이 행복해 보이세요. 맛있다. 네. 맛있게 드셨죠? 아, 어머니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러면 밥값은 하고 가야 돼요. 설거지? 아니요. 그럼. 노래를 한 곡 뽑아줘야지. 아, 노래! 노래를 한 곡 들으면 어떡했어요. 여기서 가수의 미력이 드러나는군요. 삼집 가수 김정현 씨. 네. 세월아 너는 어찌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밥을 잘 먹여놓으니까 노래가 잘 나오네요. 목청이 트이셨어요. 네, 맛가못의 향연 완도의 해조류 밥상이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야, 뭐 해초류를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는데 네. 정말 다양한 요리들이 많군요. 그렇죠. 지금 밥 한 공기랑 양념만 있으면 이 앞에 있는 해조류 가지고 지금 비빔밥 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또 드시려고. 네. 특히나 이 해조류는요 건조해서 말리기 때문에 보관이 무척 쉽고 그래서 또 음식 만드는 데도 아주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거 박람회장에서도 구입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맛 좋고요 건강한 먹을거리로 가득한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 네. 이 박람회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하고 계신가요? 예, 우리 앞에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우리 박람회를 통해서 완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 것은 물론이고요, 해조류의 소비 시장을 확대하고 그래서 소득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현재 우리 국내 해조류 소비 시장을 앞으로 1조 시장으로 끌어올리는데 목표를 두고요. 또 그럼으로써 우리 해조류 산업이 우리 지역에 또는 국가의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발전해 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무엇보다 위원장님께서 맛있는 거 많이 드셔서 좋으시겠네요. 네. 네. 정말 해조류가 완도의 효자라는 생각이 다시금 네. 듭니다. 이 완도는요, 265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만큼 정말 볼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름다운 완도 여행 떠나보려고 합니다. 섬 여행 전문 작가 박재환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박재환입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우리나라 섬들을 가봤는데요. 특히 완도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숨겨져 있는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아름다운 섬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특히 오늘 지금 제가 소개한 곳을 비장에 숨기는 곳입니다. 한번 가보시죠.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과 함께 완도구 아침이 밝아옵니다. 남해의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완도타워. 다도해의 수많은 섬들을 관찰하다 문득 이맘때 빛이 나는 섬이 생각나는데요. 완도에는 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꼭 봄이면 가봐야 할 섬이 한 군데 있습니다. 오늘 저랑 함께 한번 가보실까요? 길 다음은 어디든 절로 머물게 되는 곳 완도. 그중 봄에 꼭 들려야 할 섬 청산도로 떠납니다. 가는 내내 한류 수도의 비경을 감상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요. 풍경에 빠져 있다 보면 어느새 청산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네. 하늘도 바다도 산도 부르다 하여 붙여진 이름 청산도. 아, 그래서 청산도군요. 하지만 청산도 보면 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오유. 바로 섬을 뒤덮은 노란 유채꽃인데요. 유채꽃 하면 다 제주만 생각합니다. 남도는 남도네요. 여기 청산도에 있던 유채꽃이 참 아름답습니다. 남도의 작은 제주라 불릴 정도로 유채꽃과 돌이 많은 섬이 청산도입니다. 너무 좋네요. 유채꽃도 너무 좋고 예, 아름답습니다. 우리만 보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풍경을 같이 공유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섬 구석구석 샛노란 물결을 만들며
늦은 봄까지